생명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자연이라고 부르든 섭리라고 부르든 신의 창조나 그의 원하는 무엇으로 부르든 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이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죠.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 정체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이 50만 년 전 원시 유인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든 창조주가 창조한 완전체로 생겨났다고 믿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최초의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이 최초 생명의 싹을 지구에 가져와 가장 낮은 형태의 식물에서 현대 문명으로 발전한 창조의 과정은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구에 생명의 싹, 즉 식물, 동물, 인간 등 자연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원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 등장한 첫 번째 생명체는 물 위에 떠다니는 젤리 형체의 초라한 해조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형태의 동물 생명체인 아메바로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일종의 젤리 물고기로 척추가 없고 주변의 물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동물로서의 생명체가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모든 생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타난 수백만 가지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모양, 다양성은 모두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생명의 싹은 홍수, 지진, 사막의 더위, 화산 폭발 등 온갖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극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룡이 탄생하고 또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비가 탄생했죠. 인간과 공존하기 훨씬 전부터 이 활용 능력은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속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육지를 찾았고 육지에서 쫓기게 되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숨을 쉬기 위해 아가미를 발달시켰으며 육지에 머물게 되자 폐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껍질을 자라게 했고 다른 위험에 침을 만들었습니다. 빙하의 추위로부터 털을 자라게 했으며 온대 기후에서는 머리카락을 발달시켰습니다. 번갈아 오는 더위와 추위를 겪으면서 깃털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체들은 태초부터 모든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모든 생물의 요구에 부응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법칙이 없었다면 화재와 홍수, 가뭄과 기근이 연이어 발생하던 오래전에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불행, 대재앙은 이 생명체가 힘을 발휘할 새로운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 힘을 깨우고 에너지와 자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필요했습니다. 고대의 괴수였던 거대한 파충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원리는 남아있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항상 발전하고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 사상을 이 땅에 가져온 힘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무한한 자원,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힘도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공룡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주변의 생명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서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고대의 모든 위대한 제국들은 성장을 멈췄을 때 멸망했죠.
모든 자연 속에서 성장을 멈추는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유일한 법칙은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모두의 원리이죠. 생존하고 이겨내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태초부터 인류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 중 단 10%만 사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지만 고작 10분의 1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잠자고 있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도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 전체가 깨어나서 분발하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추구하는 것을 이뤄내는 힘이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끌어내 일하게 하는 건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죠. 물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만 먼저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은 내면의 이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할 필요도 없죠.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음식과 집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구의 지배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으면 평범함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있었죠. 이제 내면의 사용법을 배울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몸은 내면이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정신활동의 90%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 전력을 갖고 있지만 저단기어만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저단기어인 표면 에너지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 내면에 엄청난 잠재의식의 힘을 쓴다면 꿈꾸지 못할 만큼의 성공에 놀랄 것입니다. 나는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먹는다, 만진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섯 가지 신체 감각이 나타나는 의식의 힘입니다. 이것은 느끼고 추론하는 마음이 단계이며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단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며 옳고 그름과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힘이죠. 의식은 모든 정신적인 힘을 지휘하는 대장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하거나 충동적으로 휘둘리기도 하고 삶의 흐름 속에서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 의식은 초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의식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두려움, 걱정, 질병에 관한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생각을 받아들여 그대로 작업을 시작할 뿐입니다. 건강과 힘에 관한 생각을 보내면 몸은 건강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암시, 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말로 하면 그것 역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나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면은 몸이 주인입니다. 내면은 몸이 모든 기능을 지시하고 통제하죠.
몸은 그 자체로 작은 우주와 같으며 내면은 그 중심인 태양입니다. 내면은 이 태양이 주인인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유아기부터 우리 신체를 설계하고 만들었죠. 사실 잠재의식은 우리를 완벽한 건강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이 신체를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힘은 의식을 통해 삶의 외적인 것까지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며 많은 것들에 실패하고 패배를 맛보는 것은 이 잠재의식과 하나로 연결되지 않은 채 의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패의 유일한 이유는 이 힘에 대한 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을 이 존재의식에 맡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내 사업과 개인적인 일을 이 힘에 지능적으로 맡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뇌가 진화하기 전 동물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잠재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이성적으로 선택한 지시를 거의 받지 못했지만 감각적 능력은 여전히 매우 완벽했죠. 잠재의식은 눈을 사용해서 보지 않고 직관력으로 인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꼭 말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고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죠. 이것을 내가 의식한다고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유익한 힘입니다. 하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당신이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좌절이나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칼 융 박사는 잠재의식이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수집된 모든 지식뿐 아니라 인류로부터 유전받은 모든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신과 나 자신, 초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지성과 하나로 결합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건강과 행복, 부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지성의 지혜와 나의 내면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라도 초의식과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깃든 채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로서 깨우는 일이 시작될 뿐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연이 순리대로 움직이게 하는 우주적 마음은 전능합니다. 내 안의 잠재의식은 이 우주적 마음이 일부이죠.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주적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면에 품어 잠재의식에 전달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주적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기도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신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생각 속에 강하게 인식될 때 내면의 지성이자 전능한 마음인 우주적 지성은 잠재의식과 함께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 원하는 것은 곧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우주의 생명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를 포함해 어디에나 있죠. 바다는 물 속에서 물고기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를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이 위대한 내면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주적 마음의 힘을 아는 사람은 더 적죠. 이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난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오직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는 의식이라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존재의식으로 머물 수 있다면 모든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날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 상태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생각이란 힘이 있죠. 생각은 나와 우주적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를 통해 영광과 에너지, 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적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동적인 형태의 에너지이고요. 인생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죠.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생각의 방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창조적 에너지예요.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실현할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배터리입니다. 마음 안에는 모든 힘, 모든 자원, 모든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 모든 힘은 우리가 동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적일 뿐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의식적인 마음은 창조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주적 마음의 힘을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가 그를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폭으로 이끕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를 통해 흐르는 수액이 낡은 잎을 밀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가난, 결핍, 질병에 대한 낡은 생각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 행복, 무한한 공급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생명력이 처음부터 존재해 있었고 끊임없이 발견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면으로 들어가 잠재의식에 쌓이고 우주적 마음과 하나로 연결돼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외부에서 도움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 안에 이미 충분한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지혜를 끌어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밭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보물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보물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고통, 두려움, 걱정, 미신에 시달리는 평범한 인간이 존재의 법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선이 그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자유롭게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인류는 무한한 힘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죠.
인간의 영혼은 자신을 발견하고 무한한 힘과의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장막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다가와도 꿈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거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